전라남도 교육청 김대중 교육감은 12월 5일 청사대 회의실에서 행동중재 전문요원, 교육지원청 행동중재 업무 담당자, 담임교사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3 장애학생 행동중재 프로그램 결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. 이날 결과고회에서 황태륜 변호사는 사례로 살펴보는 아동학대 및 인권, 교권 보호를 주제로 특수교사의 현장 지원에 도움이 될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. 그는 장애학생의 문제 행동을 중재 지도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뿐 아니라 교권 보호 방안을 공유했습니다. 또 올해 진행된 사업 중 개별 학생 지원 사례와 교육지원청 행동중재지원단의 사례 발표를 통해 한 해를 반성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. 이날 참석한 한 교사는 학생의 문제 행동을 지도하면서 고민되는 지점이 많았는데 방해 내용을 참고해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단호하고 일관적으로 중재를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지현 중등교육과장은 행동중재 프로그램이 어느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전남 교육가족과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활동을 위한 도움닫기 판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감소 및 예방을 위해 양팔을 걷어붙이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신동화 방송 여수 이신동 기자입니다.